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거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5년 5월에 네. 대한민국에 온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아, 우리 태우 동생은 제가 알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됐죠. 네, 네, 오래됐죠.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저 유미카에 초대를 했는데, 아,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유미 누나 유튜브는 제가 나가야죠라고 당연히 해서, 그래야죠.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태우 씨는 제 고향이, 저희 고향이랑 네, 같죠? 같은 거죠. 네. 회사님이시죠. 저희 고향 동생입니다. 아, 양양도 해산에서 왔는데, 사실 북한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다 군인대 나가잖아요. 그럼요. 태우 씨는 몇 년, 10년 동안 왔습니다. 10년을 북한 그 군대에 나갔다고 왔어요? 네. 그쵸. 뭐. 꼭 10년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제 동생도 만 10년을 채우고 제대돼서 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맞아요. 왔거든요. 네네. 어느 부대에 나갔어요? 아, 저는 유경수 탱크사단, 105 탱크사단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105 탱크 사단? 네네네, 탱크사단. 예. 북한에서는 탱크를 탱크라고 하는데, 아, 예, 대한민국 오니까 그렇죠. 탱크를 탱크라고 아, 여기서 하더라고요. 탱크라고 하더라고요. 예. 탱크 사단에 아, 있었어요? 네네네.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기는 6.25 때 전쟁 3일 만에 유경수 탱크사단이 서울중앙청에 깃발을 이제 꽂았다. 이렇게. 깃발을 예. 아주 꽂았다. 긍지감을 가지고 이제 아, 싹다 그냥 대단한 부대로. 다 거짓말인데. 아, 그렇죠. 105 탱크 사단은 왜 105예요? 그 유경수가 서울에 몰고 들어간 탱크가 105였구나. 아, 105였어. 그래서 그래서 105. 예, 유경수 105 탱크사단이라고 이제 한 거죠. 그때 당시 사단장이었어.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뭐 6.25 전쟁 하게 되면은 그럼요, 이제 무조건 이제 한국이 남침이죠. 먼저 북한을 친 거로 교육. 제가 이제 알기로는 김일성이가 한국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먼저 선제 타격으로 이제 한거로 그렇게 저희는 교육을 받았죠. 그러면은 탱크 사단 하게 되면은 그 사단에 탱크가 총몇 대나 있었습니까? 우리 한개 대대에 4개 중대가 있거든요. 네. 4개 중대. 예, 한개 중대에 탱크가 보통 11대가 있거든요. 한개 중대에. 한개 중대 11대고, 한 네네. 개 대대 4개 중대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고, 4개 그렇죠. 중대. 그러면 예. 한 44대 그렇죠. 정도를 갖고 예. 있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쓸만한 탱크는 있었습니까? 옛날 처음에 군에 갔을 때 러시아 탱크였어.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 평안남도 증산에 거기 가면 탱크 공장이 있거든요. 탱크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천마 92호라고. 예. 아, 요즘에 뭐, 김정은이 탱크 부대 돌아다닐 때 보니까, 천마 천마, 92호라고 그래요. 그게. 그게 이제 우리 부대에 제일 먼저 온 거야. 제일 먼저 왔죠, 그게. 그러면은 뭐, 북한에서는 그, 태호 씨가 있을 때만 해도 러시아식 탱크를 그냥 그렇죠, 쓰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 요즘에 김정은이 그렇죠. 군사 쪽이 조금 관심을 네, 두면서, 그럼요. 탱크도 새로 만들고 해서, 그렇죠. 천마로 이름도 바뀐 거고. 천마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 거의, 기능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쵸? 이름만 바뀐 그렇죠,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옆에다 연막탄을 뭐 달아가지고, 뭐별 다른 게 없어.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 그냥. 그러면은, 아주 오래됐고, 그쵸? 탱크가. 러시아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그럼요, 그럼요. 북한의 군수공장에서 예. 조금 거기다 이제 그렇죠, 뭐 이제. 겉을 입혀가지고, 그렇죠. 껍데기를 그냥 입혀가지고, 조립만 한 거죠, 조립만 한 거. 그냥. 예, 그렇죠. 아. 예, 그냥 도색 좀 하고 있는 거. 그렇지. 예, 뭐그 정도죠, 뭐. 그러면 10년 동안에 탱크를 몇 번이나 쏴봤습니까? 참. 못 아, 쏴봤어요? 거의 다 이제 농사를 많이 짓죠, 군에서는. 이제. 아, 탱크 못 쏴봤어요? 아, 탱크를 이제 한 1년에 한두번 정도? 많이 쏴봐야 이제 두 번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농사짓고? 봄철에는 그 예. 농촌 지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나가서 뭐 심고? 토지 정리부터 시작해서 예. 이야, 그러면은 예. 지금 탱크가 한 44대 정도 한개 대대 있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그 중에서 다 작동은 됩니까? 작동은
되는데 매일 그 사격은 안 하고 기동도 별로 없는데 정비는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아, 오후에 가서 매일 정비만 하는 거지. 정비하면 뭐 쓸고 닦고 이거 아니야? 그렇죠. 닦고 그래. 문대고 뭐. 그렇죠. 맨날 그 기름 걸레 가지고 닦고 그거죠 뭐. 맨날 청소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관상용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탱크가 기동 한번 제대로 할 데가 없고 이제 아니 기름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요 진짜로? 기름은 이제 그 관리지도원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 뭐 거기서 다서 조절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빼고 그래서 훈련한다고 연료 탱크에 넣었어. 넣었는데 그걸 이제 또 중대장 부중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 탱크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뭐 진짜 이제 거치는 데마다 다 뺏어 쓰고 나면 기름 바닥 나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이제 탱크가 말라 있어 그냥 기름이 없어요. 어, 그럼요. 그러면은 군대 나갔을 때는 10년 동안의 군사 복무하면서 적군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적군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인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줍니까? 한국군은 진짜 우리랑 이게 상대가 안 된다. 그냥 미군의 호사비 뭐 그 정도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발로 툭 차면 넘어가는 정도 뭐 그 정도로 가르치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가르친 네, 거예요. 그럼요. 나 미치겠네. 뭐.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군이 들어와서 지킨다. 뭐 그러니까 그냥 꼭두 각시다. 그러니까 뭐 별 볼 거 없는 거다 이제 국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제대로 교육을 주면은. 지레 겁을 먹을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호수압이다. 한번 차면 넘어진다.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솔직히 제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전문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문병의 전문 그렇지. 훈련. 저희도 이제 전문병이잖아요, 다. 있기는 그렇지. 부대는 전문병이 다 그렇지. 있어.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의 훈련을 했어도 대한민국 국군보다도 훈련을 더 못하는 거죠. 1년 뭐 6개월인가 네. 지금? 네, 네. 국군은. 그동안이 하는 훈련보다 우리가 더 적은 거죠. 아... 거의나 농사나 공사판, 그냥 갱도 이제. 건설. 네, 건설. 뭐, 그쪽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청년들을 묶어놓고 가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그렇지. 생각을 못 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17살이면 군대 가잖아요. 그 참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거죠. 제일 제가 억울한 게 거기서 10년을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느꼈고 저기 있을 때도 진짜 그게 이제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한참 제가 이제 그럼요 이제 뭔가 희망도 있고, 있고 꿈도 있고 포부도 뭔가, 큰 나이에 뭔가 그렇죠. 계속 도전해 볼 나이고 막 그냥 그럴 때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묻힌 거죠. 뭐 제대로 먹기를 해요. 제대로 입기를 해요. 뭐 누가 이제 96년도면 고난행군 시기잖아요. 그때 진짜 제일 어려운 저는 군에 가서 풀도 먹고 군에서도 풀을 이제 먹었어요. 쌀밥을 못 먹고 그 옥수수 가루 있잖아요. 거기서는 강냉이라잖아요. 강냉이 가루 그 겨채로 막 입는 거 그거 막 그냥 말풀이라고 있거든요. 말풀이다 버물어서 그렇죠. 풀은 산에 가서 캐서 말풀이라는 게 또 뭐냐면요. 대동강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있어요. 말풀. 악기 같은 거! 그럼요, 이렇게 대동강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걸 먹어요? 그럼요, 그걸 이제 건져다가. 그 다음에 21세기 식량이라고 김정일이가, 예, 아마라스라고 있어, 아바라스. 그 뭐예요? 돼지풀 같은 건데, 비듬처럼. 네, 비듬. 네,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걸 재배를 해요. 중대마다. 중대에 다 텃밭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심어서 그걸로 이제 식량 대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살아요. 미치겠네, 진짜. 네. 10년 동안 풀만 참, 먹다가. 그럼요, 그렇게. 그럼요. 참 그게 여기는 개 사료도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 그렇죠. 예, 그럼요. 너무 아유 상상만 해도 진짜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버텼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놓고 예, 그럼요. 보면. 하도 다행히도 이제 제가 간 데는 항해도라서 곡창지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쌀도 헌하고. 항해도 쪽에 있어요 그게 예, 그럼요, 부대가? 그럼요 그럼요. 사리원에 있어요. 사단이. 예. 제가 예전에 사리원을 갔을 때 보니까 한국TV가 이렇게 전파가 잡히더라고요. 아니, 잘 잡히죠.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봤죠. 저희. 봤어요? 그럼요. 군 생활 할 때도 봤죠. 뭘 봤어요? 드라마 같은 거, 그리고 예능, 뭐, 광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봤어요. 네, 그럼요. 그러면 보면서 제일 충격적으로 느껴진 건 뭐였어요? 아, 충격이라는 게, 아, 진짜, 그때는 우리가 세뇌교육이 될 때로 됐잖아요. 솔직히 그치. 이제, 여기서 여보는 삐라가 많이 나와요. 진짜 실제로 옥수수를 닦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양말도 있고. 아, 옥수수를 닦은 게 삐라로 넘어와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다 독을 쳤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뭐,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위험비였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이제 꼬챙이 해가지고 그 찍어서 무조건 갖다 바치고 아니면 거기서 불 태워서 바로 버리고. 비라 중에 제일 기억 남는 비라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게 많더라고요. 이제 김정일이 그 욕하는 거. 예, 예,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고 그 봤다 하면은 뭐 10일 영창 가던가. 영창 가요? 아, 그럼요. 큰일 나죠. 생활 제대 되던가 이제 와. 막 심각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한국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접한 거잖아요. 아, 그런 건 많이 접했죠. 진짜 한국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맞나? 그렇죠. 그게 의문을 가진 거죠. 왜냐면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심리전을 보여줘요. 심리전이라 그래요. 그걸 시청을 하는데 거의 어떻게 됐냐면요. 괴뢰군이라 그러잖아요. 괴뢰군은 참 이렇게 말르고. 아, 어떡하냐. 예. 배역을 썼네. 예, 그럼요. 그럼요. 솔직히 그 북한군이 더 말랐잖아요. 그렇지. 거기 심리전을 보게 되면은 고지 위에 돼지를 나무로 깎은 거 있잖아요. 돼지를 나무로 깎아서. 실제 제가 봤거든요. 그거 가면은 그 바로 보여줘요. 그걸 그분들 이제 배치되면은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데 그다음에 깡통 있잖아요. 깡통을 빈 깡통을 후대를 이렇게 막 마대체로 이렇게 메고 가서 버리는 거. 굴러내리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고기에 통조림을 먹는다 뭐 이런 걸 보여준다. 쟤들은 진짜 없으면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무로 된 돼지 대가리를 그렇죠, 놓고 그렇죠. 돼지 다리 뭐. 그렇지. 이거는 진짜 돼지 고기가 아닌. 아닌 나무로 모형을 먹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캔도 빈걸 갖다 버리면서 먹은 것처럼 한다. 그리고 밥에 내려와서 그걸 또 줘서 또 저 올라간다. 또 올라가서 다음날 또 버린 척 한다. 이게 그때는 긴가민가한 거죠. 이게 우리가 그때는 이걸 이렇게 배웠는데. 한다고 이제 교육을 줬는데 실제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실제 뭐 드라마나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호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 군 남성 군인들이 네네네. 보통 체형이 제일 가끔씩 진짜 가끔 큰 사람이 80. 그리고 평균 이제 그 60에서 65. 사이에. 예. 제가요 148에 군대 나갔습니다. 어머 세상에 뭐야 148에 군대 나갔어요? 예예예. 예, 예. 처음부터 좀 더 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뒤에 처음 뵀을 때. 또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제가 나가자마자 기관총수를 배치를 받아가지고 기관총수를 했어요. 기관총을 메니까 제 이게 발목까지 막 온 거예요. 어떡하냐. 네. 그걸 메고 뛰다가 기관총만 있는 게 아니라 예비통신이 있고 탄통이야 탄통. 500발짜리 들어가는 게 이게 4개가 있어. 그걸 메고 뛰다 보면은 제가 돌에 걸쳐서 이렇게 탁 넘어졌는데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나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이제 148 한번 여기 초등학교 키죠. 키보다 더 작죠. 못하지, 그치? 더 작죠. 아니, 요즘은 여기 초등학교 애들도 엄청 크잖아요. 160 막 되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정말 허약한 군인들을 놓고 어떻게 한국군이랑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까 영상물에서 빼짝말로 허약한 남한군을 별 볼 거 없다. 이렇게 대역으로 써가지고 그렇죠. 교육을 시키는구만. 그러면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오신 지 좀 됐잖아요. 길거리에 국군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군인들이 훈련 행군하는 것도 보고 이제 차 타고 다닌 것도 그렇지, 가끔씩 보지, 보잖아요. 결국 탱크도 이제 지나가고 그렇지. 이제 저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걸 딱 보면 와 북한은 진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실제로 훈련도 못 하고 그냥 맨날 우리가 이제 눈 뜨면 그냥 농사 짓고 뭐 건설하고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는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짧은 기간에 저도 이제 의문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10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꽤 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실제 와 보니까 훈련을 하는 거 보니까 참 북한이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아무리 10년 동안에 군사 복무하면 뭐 합니까? 그럼요. 10년 동안에 건설 그냥 농사 지은 거예요. 농사 지은 거예요. 결국 건설만 하고 그냥. 훈련도 별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1년에 두 번 훈련. 훈련은 1년에 두 번이야. 그 이상 없어. 웃기잖아요. 1년에 두 번에 한번 10년이라 해 봐요. 몇 번이냐고요. 네? 근데 한국군은 이제 국군은 이제 1년 6개월 내내 매일 훈련이야. 맨날 총 쏘고 그렇죠. 전문병 훈련 받고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1년에 두 번이야. 10년이 이제 두 번이면 몇 번이냐고요. 20번이에요. 20번밖에 안 돼. 아, 참나. 이참에 제가 좀 정말 궁금한 게. 네네. 북한 군이 한 평균의 몸무게가. 아, 예. 키는 한 60에서 65, 크면 70 넘어가는 거고. 한 45kg. 45kg가 네. 평균 몸무게예요? 네, 남자가? 그렇죠. 군인들이? 네, 거기서 이제 한, 아. 살아남는 놈은 살아남고. 거짓말 아닌데 제가 나갔을 때는 60%가 영양실조 와가지고 네, 그 당시에 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요즘도 뭐 별 다른 게 없어요. 네, 네, 왜냐면요 똑같으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저희 오빠도 92년도에 군대 나갔는데 6개월 만에 허약 걸려서 영양실조 와서 집으로 왔거든요. 아 그러죠. 네. 6개월 많이 버틴 거죠. 6개월 많이 버틴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나가서 한 3개월은 벌써 영양실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잘 먹지 못하고 쪼고 막 그 정신적으로 네,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 다 네. 못하니까 6개월은 잘 버틴 거예요 진짜. 야. 그때는 막 그냥 허약 걸려서 전 죽은 것도 많이 봤고 그렇죠 많이 네. 죽었다 하더라고요. 네. 병원 실려간 것도 거의 이제 한개 중대 100명이라고 봤을 때 60명이 허약자예요. 60명이 허약자? 그럼요. 60%가 어떡하냐. 북한군 현실이 이런데 참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지금 다 똑같아요. 아무튼 정말 아까운 청춘을 그럼요, 북한에 바친 거 이제. 지금 많이 보상받으면서 아, 너무 억울하지. 대한민국에서 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태호 씨가 그러면은 그렇게 군사복무해서 제대돼가지고 네네. 어떻게 돼서 한국을 오셨어요? 아, 제대해서는 참 어렵게 살았죠. 저는 너무 이제 사는 게 막 사는 게 아니죠.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집도 없었고 없었어요. 예, 그럼요. 제대 오니까 뭐 어머님도 이제 사는 게 다 힘들다 보니까. 근데 왜 집이 없었어요? 아빠가 이제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다고. 아... 그 추방을 이제 보낸 거야 시골에 해산시에 살다가. 그러니까 농촌으로 이제 추방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를 말하자면 아 집이라는 게 집이 아니라 옛날에 그 소 외양간 있잖아요. 그런 데 살았어요. 네, 거의 그렇죠. 뭔가 똑같아요, 소 외양간이라. 바닥을, 흙으로 바닥을. 미장하고. 예, 시멘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흙이랑 이제 그걸 삼합토라 그래. 흙이랑 진흙하고 그 톱밥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똥을 이제 같이 맞아, 거기다, 소똥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해서 네. 바닥을 하고, 거기다 노전이라는 거 있어, 노전. 그걸 깔고. 그 나무를, 네. 구름나무를. 네. 알아요, 알아요. 그걸 깔고, 거기서 사는 거지. 참 이후요? 저는 예, 눈물 나게 이제 살았죠 어렸을 때. 지금 21세기의 북한에서 상상이 안 되죠. 예, 상상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노전을 깔고. 예, 21세기. 지금도 수다죠 가면은. 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예 많죠. 저는 많이 보고 왔죠.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제가 그쪽을 자주 나가요. 아. 이제. 예, 그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애들도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애들이 불쌍한 거지. 애들이 불쌍하지. 진짜 너무 불쌍해 애들이. 맞아요. 여기 오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놓고 봤을 때 참 북한에는 인권도 없고 참 너무 불쌍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딸내미 거기 이제 두고 왔는데 지금 16살인데요. 아이고야. 항상 뭐를 먹어도 몸에 걸리죠. 네. 뭐 좋은 거 먹거나 좋은 데서 잠 자도 계속 이제 정말 항상 예, 예, 마음이 걸리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의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고 세상에 부름 없어라는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이 상상도 안 될 거예요. 거기 군 생활이나 북한 주민들이 사는 걸 이제 한국 국민들은 아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지금도 댓글에 거짓말 하지 말라. 아니 그러겠죠. 네, 아마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말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그렇죠.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그 현실을 그대로인데요 사실은 이거 경험을 안 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네.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충분히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그럼 살다 왔으니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안 믿죠. 안 믿죠. 저라도 여기 살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믿죠. 네. 그럼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아, 결혼도 해서 아기도 있고 저는,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참 힘들게 이제 3년 동안 이제 군복도 못 벗고 그 제대할 때 입던 그 옷을 그냥 3년을 입고 있다가 옷이 없어서 그럼요 진짜 거짓말 아닌데 3년을 계속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주를 했어요 처음에. 하주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알죠. 예,
사람을 태워서 그치, 돈 그치. 받고 그걸로 기름 넣고 운임 주고 네. 나머지 내가 이제 쌀 좀 사고 이게 네. 화두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그 운송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화물차 태우 씨가 화물차를 한 대를 어떻게 보면 대우를 해서 예. 차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운전기사는 그렇죠. 따로 있고 차 주인이 예. 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 트럭에 사람들이 정말 빼곡히 차 그걸 제가 했습니다. 두 당 한 사람당 돈을 받아서 그렇죠. 집값은 집값대로 짐값대로 사람은 사람 머릿수당 돈을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받아서 그걸로 그 돈을 가지고 운전수하고 이미 딜을 해서 얼마만큼 주고 그 나머지는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아, 기름도 넣고 얼마 안 남죠 사실은. 아, 그래도 북한에서 네. 하주 정도면 나름 아니, 정말 그렇죠. 눈알에 딱 그래서 하주를 하는 거지 누구나 못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곳곳마다 또 초소 얼마나 많습니까? 일곱 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일곱 개? 해산시에서 풍서까지요. 예, 거의, 해산시에서 풍선은 같은 양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0km밖에 안 돼. 아, 80km지. 그러니까. 80km 초소 그렇죠. 7개가 있어요. 초소 7개가 있어요. 미쳐. 거의 10km에 하나씩, 초소가 하나씩 있다고 보면 돼요. 초소마다 뇌물을 다, 그럼요. 거기까지 주다니까 나는 별로 남는 게 없지. 이 차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고 내가 커버하는 거지, 다. 예, 네, 돈 일전 안 보나. 그 사람들이 이제 제 차만 타는 이유가 제가 하도 초소를 잘 이제 통과해서 가니까 통과해서 다른 차가 있어도 안 타고 제 차를 탄 거예요. 예. 초소를 잘 구워 삼아서 별탈 없이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들 뭐 내려서 신분증 검열도 안 하고 뭐 내리라 올라도 없고 그냥 잠깐 내가 들려서 주고 나오는 동안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태우네. 아 그래. 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요. 네. 일제 시대도 이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워낙 양양도는 초소가 많잖아요. 그렇지.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거기서 빼내려고. 네, 그러는 거죠. 뭐. 그러면 그렇게 화주 일도 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네. 어떻게 대한민국을 알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수를 하기 시작했어. 아. 별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렇지. 공. 아 이거 내가 얘기를 다 해야 되나 이게 아, 별게 다 있어 콩도 밀수예요? 두부콩 밀수 그것도 중국 넘어가요? 그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죠 돼지도 넘어가잖아요 어 그치 개도 넘어가죠 개 돼지 뭐 다 넘어가 안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 콩을 하루에 16톤씩 네, 그럼 나는 아주 그냥 중국에 딱 가면은 그 중국말로 이제 달러반이라고 그러죠 네, 아주 그냥 이제 큰 거물 그렇죠 이제 그 주부를 타고 가지만은 장사의 신.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장사의 신. 네, 그렇죠, 그렇죠. 내 이제 나도 이제 그걸 하다가 돈을 좀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무역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직원 30명을 대고 저기 금장에 이제 거기다 제가 투자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30명이라는 직원을 데리고 금 캐는 곳에 가서 그렇죠, 그렇죠. 또 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보통 북한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다 집단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나라 거고. 네, 그럼요. 그래서 개인이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그게 내가 이제 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아 이게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이익이 얼만큼 된다. 아, 그러면은 해. 해. 뭐. 직원 쓰는 건 네 마음이야. 그렇지.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70%로 맞춰야 돼. 70%나 맞춰요? 아,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30%에서 내가 먹고 직원들 그렇죠. 챙겨주고. 그걸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북한에서요. 뭐 세금이 없는 우리나라는 세금이 없어서 세상에 벌어먹고 다 진짜 아니야말로 세금. 여기서 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개나 말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죠. 아니 70%를 가져가는데 그렇죠. 무슨 세금 타령에 다 가져가는데 도둑놈이죠. 도둑놈이지. 그놈들만 뜯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제처럼 그 초소놈들까지 또 뜯어가는 다 거치는 데마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면 그냥 갈 수가 없어. 도로도 그냥 갈 수가 없어. 뭐 다 바치고 다녀야 돼. 그럼 거기서 왜 금장일을 하면서 왜요? 네. 어떻게 하다 오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중국에 자주 드나들었잖아요. 아. 딱 오니까 뭐, 그 군대에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잠깐씩 이 한국, 이제 저기 중계가 이제 들어오니까 잠깐씩 보잖아요. 그렇지, 오래 못 보고. 그렇지. 중국에 오니까 별세상인 거야. 그냥. 한국 TV 그냥 나와. 그냥 나와. 그냥. 중국 TV가 양양도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보다가 한국 TV 보니까 뭐 중국 TV는 TV도 아닌 거야. 아. 네. 뭐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뭐 광고 예능 다 나오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요 그때는 CD야 USB 아니고 CD야를 이만큼 챙겨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들어갈
관련된 단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북한에 전기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거 그거 뭐지 그 접었다 폈다 이 노트북처럼 생긴 거. 그 노트 10이라는 거. 노트 10, 노트 10. 어. 그렇지. 그 CD도 놓게 돼 있잖아요. 어. 그걸 중국에서 가지고 왔어. 어. 그래서 저녁에 되면 배터리 있잖아요. 오토바이 뭐 배터리 같은 거. 어. 네, 차 배터리 해서 전기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2V로 볼 수 어. 있으니까. 와. 그래, 그걸. 듣고 보고. 예, 이불 쓰고. 이불 쓰고 봤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죠. 빛이 창문으로 빛이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그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보게 됐죠. 그래서 보고는 부숴가지고 어. 아궁이에 넣어서 버리고. 아. 다 본 거는. 그럼요. 외부로 유출되면 또 아, 뭐 당연히 위태로우니까. 당연히 무조건 이거는 사형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사형까지. 한국 드라마, 노래 이걸 보면 무조건 사형. 정말 잘못 걸리면은. 그럼요. 사형까지 갑니다. 아니, 무조건 다 죽인다는 사형 말할 수는 있잖아요. 없는데. 사형까지 네. 했잖아요. 네. 실제로. 우두 머리들은 무조건 네. 사형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 CD를 이 정도 갖고 다니면은 큰일 나죠. 아니 한두 것만 봐도 그냥 바로 교화하고 그치. 막 그러는데. 그러면 사형을 감수하면서 그렇죠. 그걸 봤어요. 아, 그렇죠. 너무 저, 너무 재밌고. 아니 그러면 목숨하고 박불만큼 그렇게 재밌었던 그럼, 영화는 뭐였어요? 아,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 드라마를 본 게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아, 남자들이 드라마 그렇죠. 보면은 한국 아들 멋있었어. 그렇지. 네. 네, 진짜. 그다음에 어. 천국의 계란. 아, 네, 가을 동화. 감동이죠. 예, 네, 유리구두 뭐 어. 많이 봤죠. 어. 또 앉아서 막 보면서 눈물도 막 흘리면서 감정이 남주 아이들은 뭐 저... 피도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다더니 이건 뭐야 하면서 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랑 예능을 딱 보니까 북한 가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죠. 아, 북한 가는 거 딱 거짓말이죠. 너무나도 문화 차이도 엄청나고 뭐 그러고 영화도 그게 뭐 너무 재미도 없고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렇게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서서히 네 그렇죠. 아. 그러고 또 이제 한국이랑 제가 또 연계를 아. 또 이제 하게 된 사람들 이제 또 와서 한국에 친척이 있는데 제가 연결도 시켜서 그렇죠. 브로커 역할도 하셨어요. 아, 예, 예. 많이 했죠. 아. 거기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한국에 우리 딸이 가 있단다. 아. 찾아줄 수 없니, 태우야? 아, 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 주소. 서울시 어디요? 그러면은 제가 받아서 연결시켜주고 그러면은 그 지금 한국에 먼저 있는 탈북민 가족이랑 북한에는 남아있는 가족이랑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네. 보통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역할을 했어요? 네네네 그렇죠. 아,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 여기서 돈 들어가는 거 많죠 한국에서?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네.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보냈댔으니까. 그렇죠. 네. 가끔... 보면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 돈으로? 아유 몇 억은 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 여기 와서도 제가 송금 브로커를 많이 해서 가지고요. 하... 네, 여기 와서도. 사실 이게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이거 보내면 그럼... 안 되는 돈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은... 그 가족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지. 네. 이 돈이 결국에는 보이분이 북한 당국에 그렇죠. 거기에서 다 돌죠. 돌는 돈이라서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가져가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뭐 50 요즘 같은 경우는 50%를 그 국경 지역 아니고 안쪽 같은 경우는 70%를 뗀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네. 수수료를 70%니까. 수수료가 70%.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국경 지역까지 들어오면은 50%. 우리가 거기까지 송금하면은 70%. 이게 그 본인한 데는 진짜 별로 가는 것도 없죠. 없죠. 보통 그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근데 도대체 북한 송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던데 요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근데 도대체 북한 송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던데 요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한국에서 중국에다 송금을 하면은 꼭 중국을 걸쳐서 가야 돼 무조건 네. 중국을 무조건 걸쳐야 중국을 됩니다 걸쳐야 돼. 중국에서, 바로 갈 수는 없어 그쵸 중국에서 지금 태호 씨처럼 중국이랑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요 장사꾼이나 브로커들한테 통해서 넘어갑니다. 네, 그 넘어가는 사람 통해서.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보내줘야 될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떼고 보내는데 그렇죠. 네. 이게 다 합법은 아니고 불법입니다. 무조건. 불법이고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돈을 받아다가
북한으로 가져다 주던 뭐 중국에 있는 짐을 세관으로 보내던 네. 강으로 밀수를 보내던 그렇지 네. 밀수해서 보내던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 가족들한테 이제 받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아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1년 통계를 내보니까 탈북민들이 북한에다 보내는 돈이 100억 정도가 된다라는 그럼, 말도 네 우연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도 100억 넘을 수도 있고요. 여기 요게 네. 10년 전 통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럼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장사를 해서 그때만 해도 중국이랑 이제 무역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부터 거의 해산 사람들도 농사를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잘 사는 거래요. 어떡하냐. 지금 너무 힘들대요. 거의 이제 조금만 열렸다가 다 넘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예전처럼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이렇게 국경을 넘는 게 쉽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왔어, 북한 주민들, 국경 지역 사람들은 안 남고 다 올 거예요. 다 올 거예요. 다 올 거예요. 예, 네, 요거를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권 그렇죠. 들어서면서 국경을 네. 이제 전기선까지 넣으면서 완전 봉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넘은 것 같은데. 뭐 개미 한 마리 열심히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내려가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지. 아야 지금은 안 내려보낸대요. 아야 강으로 내려 못 가게. 낮에도 밤에 못 내려가게.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더 가지게 돼서. 예. 제가 이제 차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 있을 때도 썩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차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트럭이요. 트럭 가진 사람 제일 부자예요. 또, 많이 또, 실을 수 있어서. 더블 캡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 더블 캡. 예. 그래. 개인이 원래 못 가지고 있죠, 차를. 그쵸, 그 국가. 회사에 소속이 그렇죠. 되어 있죠. 예, 회사 국가 등록 해가지고 남발을 받아서 타고 다니는 거죠. 제 돈 주고 샀지만 제 차가 아닌 거죠. 나라 거죠. 네.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브로커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의 생각이 지하수상에서 이거 리모컨을 차 리모컨 딱 누르면은 차 그 빽빽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참 우스개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대홍단에 이제 시골에 이제 살던 분인데 한국에 왔어. 네. 근데 이제 처형이 이제 돈 받으러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차 리모컨 소리가 뺏뺏고 나는 거야. 지하수상이야.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는 처형이랑. 그래. 북한에는 그 여자분, 동생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지? 야, 시골에서 살던 사람, 우리 대홍단이 시골이잖아요. 그치, 대홍단 완전 시골이지. 거기 사람들 차를 생각도 못 하잖아. 그치. 그 시골에서 차, 승용차를 생각도 못 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승용차도 타고 다니고 막.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제가. 가고 싶다. 그전에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야, 우리 한국 갈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에이 예, 용기가 안 난 거죠. 그렇지, 무섭지. 참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이제, 쉽게 안 움직이고 근데 점점 이제 한국하고 직접 북한 사람이랑 연결시켜주다 보니 예, 이거는 드라마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랑 통화를 하잖아요. 북한 사람이랑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 간 사람이랑 그렇지. 통화를 하니까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드라마랑 볼 때랑 네, 또 다른 또 다른 느낌이죠. 그거는 네, 드라마는 그 드라마는 역시 이 드라마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 사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니까 뭘 물어봤습니까? 아 거기 뭐 어떻게 살만해요? 뭐 여기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동차도 아니, 그럼, 진짜 본인 거 맞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와, 차 어떤 거 타세요? 뭐. 그때 차 이름 된 데 아나, 우리 모르잖아. 그렇지. 거기서는. 그렇지. 차 이름 쫙쫙쫙 부르는데. 벤츠나 BMW나 아우디 이런 거는 알아. 알죠. 그거는 북한에는 중고로 많이 두니까. 그렇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었는데, 뭐, 현대차, 뭐, 대우차, 뭐, 한 번도 본 적 없으니까, 기아차고. 뭐 차도 뭐, 누구나 다 타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진짠가 들으면서도 이제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차 타는 그 소리도 내가 전화하면 다 들려. 그게 이제 막 환상을 한 거죠. 북한의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이거 한국 가더니 팔자가 바뀌어서. 그럼요. 아니 차용도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도당 시당 간부들만 탈 수 있는 차를. 그렇지 그렇지. 일반인이 이제 타고 다닌다고. 그것도 탈북자가. 그렇죠. 그렇죠 탈북자가. 그래서 환상을 하나 둘 가지기 시작을 했고 집사람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집사람 그때는 올 상황이 안 됐고 저만 일단은 넘어왔어요. 왔는데 저는 이제 위험하니까. 예, 예.
그 브로커를 통해서 강 넘는 거는 뭐 내가 그쵸, 이제 그렇죠 쉽죠. 네. 원래 자주 넘었으니까. 뭐 물 하나 안 묻히고 배 타고 아는 동생 한 명 또 데리고 또 마중나무 차 타고 심양까지 들어와서. 심양을 해서 어디로 거쳐왔어요? 아, 심양으로 해서 이거 사실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무슨 예. 얘긴데? 더 듣고 싶은데? 아, 좀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근데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오다가 잡혀가지고 중국 강서성 땅수성이라 그래요. 강서성 소주경찰서에 잡혔었구나. 예, 한 달 동안 잡혀 있었어요. 복송 될 뻔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기까지 그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도와주셨구나. 네, 그렇죠. 한국 영사관, 영사관까지만 얘기할게요. 에이. 그래서 무사히 남경 비행장에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네, 한국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정말 거의, 위험했었는데 예, 너무 위험했죠. 한국 영사관에서 우리 태호 씨를 구출을 해서 그것도 제3국이 아닌 바로 아닌, 비행기까지 바로 태워서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예. 그때는 와. 처음에 잡혔을 때는 막 죽고 싶고 가면 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북송, 일단 북송이면 뻔한 거니까 생각에 갈림길에 진짜 막 엇갈리더라고요 생각이. 네, 그래가지고 네 한번 뭐 인생의 몸을 해보자 살아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마음 먹고 도망쳤구나. 네, 버틴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운이 좋은 게 네네. 그래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영사관에서 도와주셔서 네, 바로 이렇게 대기 타고 왔는데 참 고맙죠. 대한민국에 누구보다도 너무 더 감사하죠. 보답하면서 열심히 아니, 살아야 되겠어요. 예, 그래야겠죠. 예, 진짜 다 죽은 거를 살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요. 아이고 예, 고맙게도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은 거죠. 아이고. 너무 고맙죠. 정말 좋은 운을 갖고 나오신 네, 것 같아요. 대한민국, 네. 네, 항상 감사하죠. 아, 그렇죠. 감사해야죠. 예. 그럼 그렇게 비행기 타고 난닝에서 비행기 탔다 했어요? 네, 남경 비행장. 아, 남경 비행장에서. 남경, 예. 그러면 그렇게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예, 바로. 그때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게 2014년 네, 12월 9일 날입니다. 11월 9일 날 잡혀가지고 1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중국에 잡혀서 12월 9일 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딱 한 달만. 세상에 도망치자마자 바로 비행기 네, 탔네요. 예, 예, 예. 두 시간 만에. 와, 이건 거의 영화인데요. 와, 진짜 천운을 갖고 난 분이네요. 아, 진짜 운빨이 사나인데요. 네, 너무 아, 참 운이 좋은 게 또 있겠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제가 이 안타까운 그걸 제가 얘기를 막 하니까 도와주셔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하죠. 지금도 그럼요, 예, 너무 고맙죠. 네. 그때 한국분을 처음 봤어. 어땠습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한국 사람 처음 봤지. 그렇지. 응, 한 번도 본 적. 아, 그래. 도망쳐 나왔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처음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근데 신장 이제 한 분은 엄청 크시고 한 분은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좀 키가 좀 작고. 예, 어땠습니까? 처음 봤을 때. 와, 너무 멋있는 거야. 우와. 얼굴도 잘생겼고 피부도 너무 좋고 안경 딱 끼셨는데 코트 탁 입고 와 감히 우리 손도 못 잡을 우리 그런 막 그런 게 그렇죠, 있더라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근데 참 부드럽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조곤조곤이 아 이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사람인데 참 신기했죠? 그렇죠.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니까 그때 한국 사람 처음 접한 거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야. 과연 내가 이 살을 꼬집어봤지 이제 맞나? 이거 진짜인가?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타서 얘기도 해주시고 하다. 내가 막 와달와달 그러니까. 떨리지. 당장 와서 딱 잡는데, 여기를. 느낌이. 뒤통수가 막, 여기가 싸늘해. 그렇지. 근데, 나를 따돌린 데서 이제, 안심시키고 이제 괜찮다고. 이제. 일단 비행기 탔으니까 괜찮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이거 진짜, 이거 남주선이 가는 거 맞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어봤어. 그렇죠. 근데 당장 비행기에서 확 올라와서 딱 덮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꾸 이제, 이렇게 막 환각이. 여기 중국이니까 북한 이제 그렇죠, 그렇죠. 어이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중요한 건요. 그 2010년도인가? 11년도? 11년도. 그때 라오스 사건 아시나요? 애들 9명. 아, 알죠. 꽃제비 아이들을 아이들 모아서 한국 가려던 아이들을 그렇죠. 복종시킨 거. 복종시켜서 지금 대학에 다 보내고 뭐. 그 거짓말이잖아요. 걔들 선전물이잖아요. 네. 거기 제 조카가 있어요. 어머, 어떡하네.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떠돌다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희망을 꿈꿨던 탈북 청소년 9명의 모습입니다. 남자 7명과 여자 2명, 15살에서 23살 사이의 청소년들, 이른바 꽃제비 출신,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 노숙자들이었습니다. 행동과 발언이 연출된 듯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처형 소문은 터무니없다며 자신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선수님은 우리들의 친아버지십니다. 처형서를 처음 제기했던 물망초 재단 측은 당시 대역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청소년들의 생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비행기 딱 탔는데 그 영상한 분들이 신문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그 누나, 제 조카 엄마죠. 제 맏누나예요. 제가 여기 모셔갖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아~ 네. 근데 조카는 이만감이 혹시 나오셨죠? 한 번 나왔죠. 네. 네. 맞아요. 그 조카는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네.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영상물까지 내보내면서 속혀서 간 걸로 얘기했죠. 그렇죠. 기자이긴 네. 했잖아요. 애들을 납치해가지고 한국에 가는 거로. 끌고 가는 거를 네네. 북한에서 우리 당국에서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데려왔다고 진짜 선전을 엄청 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같이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걔들 9명이 다 우리 집에도 왔댔거든요. 어, 왜? 아, 애들 데리고 삼촌이니까 제가. 그러면 그 9명의 아이들이 북한에서 같은 그룹에 있던 애들이 통째로 그렇죠. 한국에 올려다가 네. 넘어왔다가 통째로 붙잡혀서 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아, 그래서 태호 씨네 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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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 친구들이니까. 조카, 예, 친구들이니까 친구도 다 데리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어떡해. 예. 제가 이제 밥도 사주고 그랬구나. 했죠. 예. 그게 비행기에 딱 탔는데 그 영상한 분이 신문을 주는데 거기에 내 조카 그게 사진 있었고 예,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 어 이거 내 조카인데. 아 신문을 비행기 타면서 예, 줬는데 예, 그 신문에 조카가 나와 예, 있어서 그 기자회견도 하고 막 난리 났댔잖아요. 난리 났댔어요. 걔는 보여주기 식으로 잠깐 간담회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잡혀 예. 데려간 걸로. 예. 진짜 저거군요. 진짜 저거 진짜 이 예. 진짜. 그 아,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럼요. 진짜.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그, 목숨을 가지고 너무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죠. 거기 네. 사람이 살 수 그 아이들인데 살아가는 참.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네. 살아가는 자체.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비행기 타고 한국 갱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 와 이게 뭐냐 이게 뭐 뭐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예. TV를 그렇게 봐도 난 이런 거는 못 봤어. 그게 이제 저기 북한을 얘기하면 주황당에 나가야 그런 바닥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계속 여기 이렇게 보면서 걸어갔어. 아. 예? 걸어가는데 야 이게 한국이 맞냐? 이거 지금 내가 어디 온 거야? 지금 내가 여기 어디야? 진짜 오긴 왔나? 막 이제 생각이 막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절차를 기본적으로 밟아서 한국을 그렇죠 단체로 이제 단체로 어느 정도 대기했다 오기 때문에 조금 그걸 받아들이는데 태호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날아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참 받아들이기 근데 밤이니까 우린 두 명만 내렸잖아요. 두 명이 내렸는데 인솔자랑 아니 아니 제가 같이 온 동생 아 동생이랑 네, 같이 아 동생 같이 왔고 네, 네, 딱 왔는데 우린 두 명만 내렸잖아요. 두 명이 내렸는데 인솔자랑 아니 아니 제가 같이 온 동생 아 동생이랑 네, 같이 아 동생 같이 왔고 네, 네, 딱 왔는데 그분들은 공항에서 저를 이제 아... 여기다 인계를 해주시고 가시더라고. 가시구나.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제 승용차를 딱 가지고 그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천대교를 쫙 나오더라고요. 밤 야경이 북한은 워낙 시꺼먼 나라잖아요. 아,
북한에서는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밤에 지나가는 여자한테 뽀뽀하고 지나가도 누군지 모르지, 모른다고. 모르지.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죠. 뭐야 내 입 털렸네 그냥 이러고 하지. 진짜 울긋불긋 그냥 막 그냥 이런 세상이 있구나. 너무 황홀한 거죠. 그렇죠. 와, 과연 내가 이제 여기서 사는 건가? 막 좀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안 오죠. 오긴 왔는데. 동생분은 인천공항을 보면서 뭐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그냥 의아하죠. 그렇죠. 넋 나갔죠. 넋이 나갔지. 그래서 승용차를 딱 태워서 데려가니까. 그렇게 바로 국정을 들어왔겠네요. 네, 밤에 들어갔어요? 네, 밤에 들어갔죠, 우리는. 그때 10시인가 우리가 여기 도착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다른 분들 다 왔어.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라오스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야. 근데 제가 오다가 잡혔을 때 같이 오던 분들 4명 있었어, 여자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안 왔어. 우리가 먼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6명이었는데 태호 씨랑 그 친구분은 둘이서 따로 잡히고 4명은 성공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수갑을 차고 이렇게 하고 그 버스에 데리고 가는 거야. 중 경찰들이 여기 같이 가는 일행을 데려. 딱 봤는데 있어. 있는데 내가 잡혔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행을 불면 안 된다. 그 감정이 그대로 이제 내가 그 감정 그대로 얘기하는데 와, 이 사람들도 다 살려고 거기를 가는데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그걸 내가 이거는 진짜 아니다. 남자가 쪽팔리게 내가 여자를 부냐? 진짜 또 상남자네. 그냥 상남자가 아니라 야 이게 조금 죽더라도 나 혼자 죽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행 중에 4명은 안 불어서 무사히 갔고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야. 거기 21살짜리 애도 한 명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누나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긴장해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포성지 묶여서 가니까 내가 이따가 중국말로 메이요 없어? 메이요? 없어 메이요 하고 우리 둘만 잡혀간 거죠. 그래서 희한한 게 딱 들어갔잖아 국정원에. 그런데 다음날이요. 다음날에 비행기로 이제 또 세 사람이 왔어. 세 사람이 왔다 나가지. 그래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온 거야. 어머, 난 반갑다.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잡힌 줄 알았는데. 잡혔잖아. 잡힌 걸 봤잖아. 뭐 올 줄 알았지. 깜짝 놀라더라. 어떻게 왔냐고. 대한민국에서 저를 불러줘가지고 왔다고. 어떡하냐. 그래서 온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 깜짝 놀라더라고, 진짜로. 그분들 세 명 다. 그렇죠. 그 네 명도 얼마나 오금이 저랬을 거예요. 그렇죠. 눈앞에서 같은 일행이 경찰한테 잡혀서 수갑 차고. 그러니까요. 여기 북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대라 했을 때 얼마나 이게 긴장했을까. 바지에 오줌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난리 났어요. 저희 같이 오던 조를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해가지고 빠지잖아요. 우리가 딱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난리 났대요, 여기저기. 다른 조에서? 그 같이 있었어요. 그, 우리 대기, 산동성에 이제 같이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났잖아, 이제 한국 와서. 간에도 도착했어. 와, 현이 잡혔다 해가지고 생 난리 났다. 아유, 참 천만 다행인 거죠, 뭐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정말 굳센 마음을 가지고 촉도라도 나가 혼자 죽어야지 이런 각오를 가졌기에. 누구라도 다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그런가요? 있어서. 네. 국정원에서는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거. 딱 들어갔을 때. 왜냐면은 태호 씨는 중국에서 별로 거쳐 있지도 생활을 못 않고 하고 북한 생활에서도 그러다가 바로 이제 한국으로 왔잖아요. 뭐가 제일 놀라웠어요? 그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요. 건물이 너무 우리는 그렇지. 그런 건물을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진짜 뭐 밑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벽에, 보이지 바닥이.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한국분에 접했잖아요. 제가 공항에서 너무 한국 사람들을 친절하고 막 다 저기 있을 때는 다 그냥 어슬럼이라 했는데 진짜 피도 눈물도 없고 막 양아치들 같이 생각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리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다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있잖아요. 와, 그래. 야, 이게 이런 세상도 있네. 그 모든 게 그때까지도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아, 이거 다 보여주기 식이다.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지, 네. 네. 이거는 우리가 탈북자들이니까 보여주기 식이다. 뭐 나름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하는 거죠. 아, 또 북한에서 강하게 있어서.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야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의문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참에 태우 씨가 한국에 오게 된 기본 계기라든가 아무튼 동기는 그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탈북민들도 한국에 와서 자동차가 있는 거를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혹한 거잖아요. 네. 그 대교를 지나서 국정까지 네. 들어가는 길에 밤에도 우리나라는 차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아니, 그럼요. 차. 그거 어땠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중국에 딱 왔을 때 심양에 오니까 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중국은 워낙 땅이 크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한국은 뭐 어느 정도겠다. 그렇게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차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낯설지가 않지. 근데 와보는데 드라마랑 그 본 거랑 실제랑 차가 너무 많은 거야. 가로등보다 차불이 더 많아. 그렇지. 어마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딱 내렸다 봤을 때 아무튼 불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비행기에서 보니까 높은 데서 보니까 차인지 뭐 일반 뭐 주택인지 뭐 가로등이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려서 공항을 딱 도는데 차가 그냥 슝슝슝슝 지나가고 와 어마무시하더라고.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야 이거 북한에도 이거 좀 들어보냈으면. 그래서 제가 누나처럼 이제 중고차를 좀 해가지고 처음에 와서 북한에 들여보낼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댔어, 누나. 내가 차를 하면서 너무 고생한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차 타면서 그렇지. 여기서 중고 타이어랑 중고차를 북한에 들여보낼 생각을 했어, 처음에. 아, 북한에서 진짜 차도 있었다고 하니까 고생할 만하죠. 부품이 없어서. 아이고, 펑크 나면은 이걸 엄청나게 이걸 에? 해야 타이어 이제 타이어 바람 천 개를 넣어야 천 개를 넣어야 돼요? 그럼요. 한 번 불 크는데? 그렇죠. 와 진짜로? 그나마 더블캡은 작은 거야. 타이어가 작잖아. 그렇지. 예. 근데 이게 화물차 같은 거 큰 거는 천 개가도 안 되죠. 3천 개? 3천 개 이상 쪄야지. 펌프질을 엄청 해야 돼요. 뭐 없잖아. 컴프레서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그냥 컴프레서를 한 방에 그냥. 컴프레서 놓고 타이어도 여기는 통 타이어잖아. 근데 그 안에 주부가 또 들어가니까. 그걸 또 빵꾸 나면 그냥 하냐고. 탁 밀어가지고 고무풀 붙여가지고 떼가지고 가다가 한 10m 한 데 또 뻥 하고 도로가. 아 그리고 내가 도로를 보고 깜짝 놀랐지. 야 이게 와 이게 중국에서도 봤죠. 중국 도로는 도로도 아니야. 그렇지. 도로도 아니지. 아, 아니요. 우린 또 이제 장대기에서만 봤잖아요. 그렇지. 장박은 자주 다녔으니까. 와, 도로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잘 돼 있냐. 우리는 뭐, 솔직히 말해서 자전거가 지나가도 먼지 확 나잖아. 근데 여기는 전부 다 포장도로에. 먼지도 없어요. 확 도로를. 지금도 나는, 아, 대한민국 최고다 차다고 하면서도 난 지금도 그래요. 도로만은 진짜 잘 뺐다. 그렇죠. 살다 보니까 이런 도로도 밟아보네. 그렇지. 맞아. 그래. 버티고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좋은 차 타고 그렇죠. 이제 또 이런 도로도 이제. 그러면 국정원을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는 뭐 또 다른 추억이 있어요? TV를 딱 보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 오긴 왔지만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막 이런 거 막 막 우리는 이름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큰일 나지 그렇지, 이름을 불렀다가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막 TV를 쳐다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세뇌 교육을 너무 받았으니까 그런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쭉 뉴스를 이제 한참 보다 보니까 너무도 이 새끼가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죠. 이제 처음에 보다가는 아 이거 설마 아, 이거 한국에서도 이걸 진짜 이거 또 너무 과하게 조사가나? 그리고 보다 나니까 조금씩 이제 호감을 가지고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우리는 멍청하고 진짜 너무 멍청하구나. 멍청하죠. 너무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멍청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살았어. 저도요 진짜 모르고 살았다고 너무 생각이 되더라고. 진짜
나름 내가 이제 어떤 거 보고 모르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분이 최고고 막 이렇게 김정일이가 최고고 그분이 막 그분 하지 마요 기분 나빠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서는 우리 항상 그러나 우리 그 인간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는 줄 알잖아 그 인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를 밥도 안 먹여준 놈인데 그렇지 그게 억울하잖아 그렇지 억울하지 그러고 이 새끼들은 거짓말만 너무 하고 그럼 지금 현실이 그대로 우리 내가 지금 살면서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참말로 욕만 나가지 그렇지 이 샹놈 이 새끼라고 아 진짜 참 우리 진짜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서서 진짜 너무 천진하죠 우리 주민들 북한 주민들 너무 너무 천진해 참 그러면 안타까워 하나원에서는 또 다른 추억이 있어요 하나원이요 하나원은 너무 재밌었죠 어떻게 뭐가 그 처음에 이제 계속 답답하죠 젊었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교육하러도 나가고 이제 뭐 2박 3일 저도 나가고 가는데 제가 이제 평양은 저기 있을 때 가봤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뭐 건물이나 뭐 도로도 그래 뭐 중요한 게 뭐 잽도 안 되는 거고 잽도 안 되죠 너무 황홀한 거 있죠 서울을 딱 갔는데 남산타워도 가고 했는데 와 정말 이게 무슨 그냥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막 둥실둥실 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데서 참 뭐가 제일 눈에 안겨왔습니까? 남산타워에 가서든지 아니면 뭐 서울 구경 나가서 그 건물들 있잖아요. 건물들이 건물들이 너무 멋있었어. 유리 건물. 건물들이 그치. 빌딩. 그치. 와, 높은 거. 105층이 진짜 높은 거 사람 사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평양에. 그렇지. 세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는 유경호텔 105층짜리. 그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 그랬어. 그리 알고 있었거든요. 구라친 거지. 근데 그 사람도 못 살고 있잖아 거기. 그거요. 그때 당시에 20몇 년 전에 껍데기만 그렇죠. 지어졌고 지금은 뭐 중국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실내도 지금 다 어떻게 인테리어에서 산다고 하는데. 아 살긴 사나? 저렇게 껍데기로만은요. 10몇 년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북한 그 군인이요. 그렇죠. 노동자들이요. 엄청난 다 인권 착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인력 착취를 했죠 많이. 저도 또 이제 그 갑자기 얘기가 이제 틀어지는데 제가 군복무할 때 금강산 발전소라고 있어요. 강원도에. 거기 나가가지고 제가 한 6개월을 있었거든요. 물이 막 여기까지 와요. 갱도에. 거기서 볼 일 다 보니까 막 여기 막 똥오줌이 막 떠다니고 막 갱도 건설 앞에서 그리고 그대로 몰탈 있잖아요. 몰탈에 묻혀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떡하냐. 군인들이 진짜 많아요. 그대로. 아유 별걸 다 봤죠. 아이고 이거요 정말로요 진짜. 그때는 근데 그 다 20대잖아요. 막 피 끓는 청춘이잖아 그때는. 뭘 해도 막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죽은 것도 뿌듯하고. 그러니까 그런 구호가 있어. 나에게 밥 대신 몰탈을 달라 막 이러고. 아 들었어. 들었죠? 여러분 나에게 밥 대신 몰탈을 주시오. 야. 오늘 하루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둥 있잖아 삐아 세우는데 이제 기둥에. 근데 이제 물이 막 들어오니까 몰탈이 잘 안 붙어. 여기처럼 뭐 기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이 막 들어오니까 몰탈이 잘 안 붙어. 여기처럼 뭐 기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뭐 시민트도 오면 다 팔아먹고 꽃도 없는 거 같잖아. 시민트 다 팔아먹고. 뭐 들어오면 기름 들어오면 기름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게 그대로 안고 그대로 여기다 몰탈을 자기한테 부으라고 해가지고 묻힌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있어. 진짜요? 네. 실제로 있어요. 그 기둥을 부둥 그러니까요. 네. 그걸 놓으면은 그렇지. 넘어지니까 이대로 나 위에다 잘 안 붙으니까 몰탈 부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둥이 올라간 게 많아요, 진짜. 진짜 나는. 그러고서는 그 선전물로 이제 완전 영웅처럼 떠받들게 하고. 뭐 영웅이 뭐 하는 겁니까, 글쎄. 죽은 영웅 상갓집 개만도 못 하다는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처럼 뭐 유공자들 뭐 저거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야, 이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우리 시청자들은 야,
니네들 거짓말 좀 그만하라. 아, 그러는가요? 네. 진짜로? 저는 그럴... 방송이 처음이잖아요. 아, 이런 거. 진짜 아직. 그렇게 네. 얘기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종종 나는 있겠다. 그런 분들이 나오면은 이게 진짜 가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모시고 가서 좀 어떻게 아. 예, 구경시키고 구경이라기보다 좀 구경이라, 가서 보여주고 현실 싶고. 체험을. 제가 이런 말도 했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그 생활을 같이 생활을 한다면은 3일은 그냥 3시간도 나는 못 먹는 것 같다고. 아유, 3일은 뭐예요? 30분도 먹겠는데죠. 왜냐하면 더우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그렇지. 찬물도 있으면 다행이지. 찬물이 어디 있어? 찬물이 어디 있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물이 없어서. 무슨 물이 어디 있어? 그렇지. 물이 없어서 세수관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그걸로 얼굴 한쪽 끝은 아버지가 이만큼 그렇지. 이쪽 귀대지로 딸들이 딸이 이만큼 이렇게 순서대로 집에서 닦아가지고 그거 보고 일명 고양이 세수라 그러는데 그렇지. 그렇게 수도,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수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유, 거기 가면 거짓말을 할 게 따로 있지. 뭐 그런 거짓말을 또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도요. 체험을 해봐야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네. 뭐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저도 그 실상을 좀 그냥 알리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 뭐 이자처럼 뭐 태우 씨는 그런 쪽에서 터널 공사하는데 이런 데서도 이제 군인 생활하면서 건설하다 왔다고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요 터널을 짓는지 안 짓는지 우리가 모르죠. 몰라요. 몰라요. 뭐. 어느 날 갑자기 개통됐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 어느 날 갑자기 바다 밑으로. 그렇지. 해저 터널이. 해저 터널. 해저 터널은 정말 이거는 그렇죠. 예술이죠. 예술이죠. 그럼요. 상상. 상상이 안 가죠. 그게 딱 들어가면은 내비도 푸른 바다 위에 이렇게 양쪽으로 보이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라는 표현보다도 너무 감동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예술이야. 뭐든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런 세상도 보는 거죠. 평생 거기서 살았으면은 우리 어머니도 제가 모셔왔잖아요. 아, 그치.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은. 아이고. 예. 참, 너무 행복했어. 우리 어머니가. 엄마, 뭐가 제일 좋아? 내가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너무. 물답에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물이 뭔데? 물을 너무 마음대로 써서 좋다. 그리고 하루에 세 번, 네 번씩도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고. 불이 너무 잘 들어와서 좋고.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너무 소박하잖아요. 대한민국한테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근데 우리 북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네. 그런 게 너무 고맙고 충격적이고 고마운 일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뭐 진짜 끝도 없어. 끝도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 태우 씨는 사회 나와서는 뭘 했어요? 아, 졸업하고. 예, 졸업하고 브로커를 좀 했죠. 아, 맞다. 브로커 했잖아요. 브로커를.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이제 100여 명을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분들 잘 살고 있고요. 아, 100명이나 데려왔어요? 예. 와. 뭐 제가 한 거는 아니죠. 저는 그냥 전화만 한 거죠. 아. 실제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저기 북에 있는 사람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이야, 100명 넘게 데려왔으면은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대단한 건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브로커를 중국에 아예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네, 제가 직접 가기도 중국까지 가서 네, 가기도 했고 앉아서 이제 또 거기 움직이는 현지인 사람들한테 예, 현지인들한테 예,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생활을 하면서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중국에 들어가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브로커 일을 하면서 모셔왔잖아요. 네네. 북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던 게 뭔가요? 딱 만났을 때 일단 한국에서 경험하고 들어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제일 궁금하기보다도 한쪽으로 이제 들뜬 마음도 있고 한국이라는 데 가게 됐구나 그치. 간다니까 막 흥분하기도 한데 겁도 이제 나고 우선 첫째 가다가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잡히지 않을까 뭐 그걸 먼저 걱정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기서 하도 저거 해가지고 적국이잖아 적국 적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게 우려하고 이제 가야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 뭐 그렇게 적국이라고 행복도 잠시 뭐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적국이라고 교육받았으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가서 잘해준다는데 이거 사실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우리가, 의심도 하고. 우리가 이리 살고 있지 않냐. 내가 바로 탈북민이었지 않냐? 어? 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국에 비행기 타고도, 중국으로 비행기 타고도 왔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인만 무장이 더 돼 있었어. 그렇지. 군 생활 10년에. 그렇지. 그런데 여기 와서 너무,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도 이제 탈북 브로커 분이, 북한 분이었어요. 네, 저 말고도 많죠. 한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때 정말 많이 물어봤었는데, 보통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면? 한국은 진짜 그렇게 잘 사나? 잘 사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영화나 이제 드라마처럼 이제 그렇게 잘 살고, 진짜 자유로운가? 먹을 걱정은 안 하나? 안 하나.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기라는 게 딴 게 없어요. 먹는 걸 이제 다 그래서 탈북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네, 시골에 가면은 하루에 그 쌀알이 아니라 풀로 막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걸 풀로 먹고 산 사람 많죠. 네, 저도 어려서 군대 가기 전까지 풀을 먹어가지고 이가 다 시커멓게 이제 풀을 넘어서 풀물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아, 네. 풀물이 들으면 이가 시큼먹고. 아, 시커. 그렇죠. 풀이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떡하냐. 치아에 물. 이색돼. 예, 이색돼버려. 그렇지. 근데 또 치약이 또 귀해서. 치약이 없어. 소금으로 그냥 해서 했잖아요. 소금으로 이제. 양치도 제대로 못하니까. 치약이 난 기억이 안 난다, 저 손거. 우리 보통 기억이... 소금을 썼죠. 어렸을 때. 소금을 많이. 기억, 무슨 치약이 있었나? 저게. 뭐 있긴 북한에? 있었어요. 한번 입에 넣었다 하면 그냥 짜가지고 그렇죠. 소금으로 이제 많이 했죠. 그 소금으로 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진짜 나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냐 뭐 이제 그런 거 궁금해하고 보통 남자분들은 한국 가면 진짜 자동차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남자들은 다 그러죠. 영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그게 로망이죠. 로망이잖아요 그게.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지. 다 좋아하잖아요. 이제 차, 오토바이 다 좋아하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올 때 그 시골에 그치. 살던 사람이 여기 그치. 왔는데 자동차가 있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왔잖아요. 그 소리까지 다 들었잖아, 내가. 삑삑. 지하주차장 안에서. 뭐야 이거? 야, 근데 지하주차장이라는 걸 뭐이니? 그래, 지하주차장이 어디 있어? 없지. 모르지. 궁금했죠. 그럼요. 지하주차장이 뭐 상상도 없잖아요. 그런 없지, 거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 네, 들은 적도 없고. 갱도는 봐도. 그렇지, 그건 많이 봤지.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집을 배정받고 지하주차장이라는 데 일단은 직접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땠습니까? 야, 이거 뭐 이거 세상 뭐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 이게 딱 들어오니까 이제 뭐 이런 데도 다 있냐. 그렇지. 이거 야, 이거 한국은 정말 이거 계속 그냥 그냥 야, 감탄. 야, 한국은 진짜 너무 발전했다. 야, 이거 어떻게 우리는 갱도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탱크나 장갑차를 숨겨버렸는데 그렇지. 주민들이 차를 거기 불이 다 하도록 저기는 갱도라고 해도 불도 잘 안 들어 그냥 가는 곳마다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 딱 파가지고 거기다 석유 등잔을 이제 해가지고 다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습기가 막 엄청나고 뭐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렇지. 근데 지하주차장은 바닥에 도색을 쫙 다 주차선 다 그려놨지. 차들이 수백 대 막 서 있지. 그러니까 야, 어쨌든 그냥 야, 입만 벌리는 거죠. 무슨 항모라죠, 그냥. 그렇지. 무슨 세상이냐.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세상이냐. 그치. 어떤 아주머니는 나름 저도 저기서 살 때는 이제 중국도 다니고 했지만은 좀 그래도 좀 봤잖아요. 그렇지. 세상 물정도 또 이제 드라마도 보고 했는데도 현실로 딱 오니까 이제, 너무 항모란 거죠. 그냥 야야만 그냥 눈알 뒤집어지는 거지. 그치? 어떤 아주머니는 한국에 오자마자 집 배정받고 지하주차장이라는 데가 뭔지 보자 하고 내려가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차를 세워봤지 않니? 그 차를 자동차가 그 차를 세워봤대요? 우리 아파트는 몇 대나 있는지 세워봤대. 아 진짜 어마어마. 거의 제가 듣기로는 뭐 1인 공무원 한 명당 3대씩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뭐 1인당 한 대씩 통계로 놓고 봤을 때 있다라고 봐도 왜냐면 그렇죠. 한 사람 두 대씩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많죠. 그러니까 평균이 3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대 정도 되죠. 1억 5천만 대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대 이상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5천만 대요? 네. 넘어갔다.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 말고 다. 그렇지. 네. 뭐든 운수 그거 다 해서. 아무튼 자동차가 이렇게 마를 거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고. 예, 그렇죠. 뭐 그 체험도 나가잖아요. 우리 한원 이제 자동차 만드는데. 예. 이야 너무 신기하지 뭐 저렇게도 만드냐. 현대 자동차 같구나. 아 그럼요. 저는 저기 살 때 차 끌고 가면 차를 정평이라고 하죠. 그거 펴고 판금이고 이제 수동으로 차 수리하는 거기. 카센터죠. 여기 말하면 야 차를 만들잖아요. 두드려서 망치로 두드렸어. 야 아직도 그 뭐 목탄차가 아직도 있으니까 말해 뭐 합니까? 보통 그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목탄차는 뭡니까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목탄차는 뭐 기름이 없고 연료가 부족하니까 생각해내기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생각해내는 건데. 그쵸. 거기다 쉽게 말하면 난로예요, 난로. 난로를 매달아가지고, 그, 열을, 피워서 열을 줘서 그 가스 그 압력으로 해가지고, 기름, 휘발유 대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거죠. 휘발유는 그 시동 걸 때만, 무릉! 하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옛날에 내가 이게 스다찌라 그래, 스다찌. 채다가 개찌 해가지고 확 돌아서 저희 턱 한 번 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야, 아직도 이러고 한국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시동 걸 때. 쇠망대기를 앞에 그 엔진 쪽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것도 잘 돌려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기 턱에 맞거나 압이 엄청나거든요. 그 압력이. 가다가 반대로 확 돌아버리면 거기 돌면서 턱을 치죠. 어떤 분들은 갈비를 친다. 그럼요. 많죠. 갈비도 나가고. 갈비 나간 사람도 많고 턱 나간 사람도 많고 많아요 진짜. 맨날 그 스다치 돌려가지고 시동 걸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튼 하나로 딱 시동 그럼요. 걸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야, 이게 뭐, 그 기분은 뭐. 제가 저기서 운전할 때 겨울에는 워낙 거기는 날씨가 추운 데니까 저 일이 뭐냐면요. 결국 이제 배터리를 또 훔쳐가. 그걸 또 고정한 걸 또 풀어가지고 들고 집에 들어가는 거야. 배터리를. 자동차 배터리를? 그렇지. 이야. 훔쳐가니까. 그치. 차를 세워놓은 멀쩡한 차가 아침에 나오면. 없어지잖아요. 다 각대다 가고. 그렇지. 제가 오토바이도 있었는데, 오토바이도 자국 깨나니까 다 없어지고. 진짜 그런 경험이 많죠.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부품 다 뜯어가고, 타이어 뜯어가고. 그리고 배터리를 뜯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사기가 힘들잖아. 타이어도 빼가고. 타이어는 진짜 어디서 삽니까? 북한에 타이어 생산 못 하는데? 생산이 없으니까 다 수입하죠. 중국 거 한국 타이어도 가끔씩 들어오고 와요. 한국 타이어도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중고가? 네, 비싸죠. 와. 중고라도 진짜 거의 많이 달아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새 거보다 더 비싸요. 진짜로? 한국 거는? 한국 타이어가? 그렇죠. 한국 건 뭐든지 좋다는 걸 다 아니까. 한국이라는 그 브랜드 때문에. 그렇죠. 트레이드가 별로 없어도. 없어도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한국 거는 새 거보다 더 비싸구나. 더 좋다. 네, 중국 거 새 거라도 뭐 그건 비교가 안 된다. 안 되지. 네, 중국 거 새 거라도 뭐 그건 비교가 안 된다. 안 되지. 근데 실제 한국 타이어 중고를 이렇게 운행을 해보니까 좋았어요.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수명이 좀 더 길구나. 그렇죠. 이 타이어 재질도 그치, 틀리고. 내가 이제 중국 타이어도 많이 삭기잖아요. 갑자기 새 거를 지금 삭혔는데 한 1km 정도 가는데 갑자기 타이어 껍질이 재생 타이어라서 재생해가지고 껍질이 콩콩 벗겨져가지고 그런 그런 것도 있죠. 정말 차 때문에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 내가 항상 공감이 많은 게 겨울에 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 난로 해가지고 밑에 불 떼서 녹이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탱크는 항상 말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호수가 이제 바닥이 나다나니까 기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게, 탱크는 크고, 거기 널 기름 넣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링거라 그래, 링거. 병에다가 이제 담아서, 그 차 이제 본넷 안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야. 본넷 안에다 놓는 거야. 아예 다이렉트로? 네, 그렇죠. 그 링거라 그래, 링거.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타고 다녔죠. 네. 그럼 본넷 뚜껑을 어떻게 하고? 아, 본넷 뚜껑을 닫고 거기서 이제 기약이라고 있어요. 기름 주는 공급해 주는데 걔보다만 높으면 되니까. 아. 네, 거기서 이렇게 내리 떨궈 주니까.
그러고 다녔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요. 조금만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머리는 굉장히 좋아서. 아, 그럼요. 아, 머리가. 그렇죠. 개발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못하게 만들어놓지. 자력갱생이잖아. 우리는. 우리가 자력갱생. 분들은 뭐 기름이 없어서 뭐 기름 살 돈이 없으면 차도 안 사겠지만 아니 기름을 그럼 엔진에서 다이렉트에 넣어서 이렇게 운행한다고 상상도 못할 거예요. 믿겨도 안 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러죠. 그 한국에 와서 한국 타이어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새거 보고. 그럼요. 진짜 멋있지. 진짜 안타까운 것도 있거든요. 조금도 좀 생각을 바꾸고 한국이랑 뭐 통일은 안 되더라도 결혼만이라도 하면은 국민들 먹고 살잖아. 그렇지, 그렇죠. 진짜 나쁜 새끼야. 불쌍하잖아 국민들. 그렇죠.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억울하죠. 해외에 한 번 못 가보고. 그쵸. 좋은 걸 좋은 밥. 좋은 옷 한 번 못 입어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해외여행커녕 옆 동네라도 마음대로 가겠으면. 그러니까요. 그 증명서 있어야 또 나가고 뭐. 그렇죠. 아무나 가나. 평생 그걸 안에 썼고 그 시골에서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들 너무 많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은 자동차를 직접 북한에서 운행을 하셨다니까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 북한에서 운전기사나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남자들 없어요. 아 진짜요? 없죠. 제 주변에는 운전하다가 운전사를 하다 온 사람들 전 있어요. 저 유미카이는 처음 출연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또 자동차 없고. 아이 그러네요. 네. 북한에서 주유소도 지방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죠. 주유소 없죠. 어떻게 주유는 어떻게? 개인들이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기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래 빼내가지고 파는 사람 있고 그건 별로 많지도 않아. 국가에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지. 우리는 밀수로. 아니 기름도 밀수로 들어와요? 아 그럼요. 그냥 북한은 저희가 살던 데 양강도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모든 물건이 들어와서 전국으로 다 나간다고 보면 돼. 심지어 생활용품부터 다 들어오죠. 예, 생활필수품 뭐 전부 다 중국. 중국 아니면은 거기는 뭐 쓸 게 없지. 한국 타이어도 중고 타이어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밀수를 해서 받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럼 한국 차는 들어갑니까? 차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거는 밀수로 물을 건너오기 힘드니까. 아, 차 밀수는 해요. 중국 차는 많이 받았어요. 저도 차를 많이 밀수했거든요. 한국 차는 왜 안 들어갈까? 한국은 우리가 일본 차를 거기 북한에서도 다 때려 부셨잖아요. 북한에서도 일본 차를 다 부셔버렸어. 예전에 많이 탔는데 왜 또 갑자기 부셔버렸어요? 아, 또 그 적대. 그것 때문에. 그 반일 감정이 갑자기 생겼나? 생기죠. 김정일이가 다 부셔버려서 다 부셔버렸어. 차는 좋잖아 사실은 일본 차가. 근데 이제 한국 차 하면은 나는 한 대도 못 봤어요. 근데 한국 차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걸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명칭을 차를 이제. 그러네. 그 브랜드. 옛날에 저게 한국 차랑 저걸 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 뭐 평양에서나 뭐 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에는 아무튼 한국 차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못 들어오죠, 이제. 그러면은 한국 거는 뭐든지 안 되니까. 박감화도 안 되고. 다 안 되지. 그래도. 취사가 완료됐습니다. 네? 이거 뭐야? 보이브스 잡아가지. 제가 이제 여기 오자마자 진짜 박감화까지 다 사서 북에 내보냈어요. 북한에. 네, 밀수로 제가 중국 사람한테 시켜서 다 내보냈지. 애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싹 한국 거 싹 다 해서.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이제 뭐 차 많은 것도 놀라긴 했지만 주유소도 곳곳이 모든 것이 다 편리해요. 아니 그럼요. 우리는 거기서 상상도 못 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데가 있냐 뭐. 그 주유소 자체도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 주유소가 뭐 하는데도 몰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인 집에서 다 구매를 하잖아요. 뭐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다 개인 집에 가서 개인 거래. 주유소도 처음 보죠. 뭐. 처음 보죠. 뭐 본 적도 없죠. 그래서 주유소 같은 거는. 우리 탈북민들이 제한테 이제 구매를 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고객님들이 그러면은 이 차는 꼭 디젤륜이니까 디젤을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줘요. 팔 때는.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주유소를 딱 갔잖아요. 유미야, 경유라는 건 있는데 왜 디젤이라고 쓴 게 없냐? 아, 맞다. 경유라고 안 하잖아. 거기서는 다 디젤류라고 하니까.
차도 뭐 경유차를 디젤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휘발유차도 휘발유차라고. 가솔린 장군도 뭐 있니? 아, 그러지. 못 알아듣죠. 휘발유, 경유. 경유란 말 여기 와서 하죠. 거기서도 다 디젤차. 그렇죠, 그렇죠. 다 네. 디젤이라 그러지. 참, 이게 똑같은 뜻이지만은, 같은 뜻이지만은 못 알아듣는 말이 굉장히 예, 많아서. 그렇죠. 예? 언어가 이제. 그럼 우리 태우 씨는 한국에 지금 오신 지 한 10년 아직 안 된 거네. 10년 되오죠. 되오죠. 네. 네. 14년도 일단 나왔으니까. 네, 떠나서부터 이제 10년 되죠. 아,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아,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건설업? 그럼요. 나와서부터 브로커 좀 하다가, 브로커도 하면서도 그렇죠. 일을 하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구 쪽을 하다가, 지금 건설업 이제 건물 짓고 하죠. 북한에서 와서 건물 지으리라는 내가 이거는 상상도 못 해본 거죠,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그렇죠. 북한에서 군인 생활 10년을 하면서 그래도 건설 쪽에 많이 동원돼서 나갔을 텐데 아, 예. 비교가 안 되죠. 아이, 그건 뭐 건설이 아니라 거기는 뭐. 그렇죠. 네, 어떤 게 제일 건설 일을 하면서 조금 놀랬거나 좀 충격받든. 아, 많죠. 그런 게. 그럼요. 장비 비싸게서. 우선 장비, 그다음에 자재. 자재. 예. 맞아, 자재. 그럼요. 겨울에도 일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하나 짓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짓죠. 예. 순간에 그냥 몇 평짜리 건물도 몇백 평짜리 건물도 금방 짓고 뭐. 물류창고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쿠팡. 아. 예. 그런 쪽으로 지어요? 예. 엄청나요. 뭐 순간에 그냥 와 너무. 그리고 제가 제일 건설하면서 제일 아까운 게 그냥 항상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항상 거기 사람들이 뭐 아깝잖아요. 야, 이거 뭐 쓸 수 있는 자꾸 거리고. 거기랑 자꾸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 야, 이런 걸 다 저기다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 이제 자재도 다 썰고 재단하고. 그... 북한에는 집이 무너져 가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아깝죠. 그렇지. 버리는 자재가. 그게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데는. 그렇지. 자재가 너무 아까워. 진짜. 어마, 철근부터 쇠부터 시작해서 나무, 목재. 참 이게 너무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아까워. 아깝죠. 진짜로 아까워. 북한에서는 쓰러져 가는 지고 여름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장마철은 비가 세가지고 여기저기 그릇 다 집에 그릇 대야를 놓고 대야는 또 괜찮습니다. 그걸 다 놓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그 먹는 사발을 갖다 삐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다 놓다 보면 잠자리가 없어 이불도 못 패잖아. 다 젖어가지고 장마철에는 그런 게 많지. 어디 가나 뭐 그거 수리 안 하는 데가 그렇죠, 없잖아. 그렇죠. 비세니까 다 장마철에는 참 진짜. 아유, 참, 거기 사람 생활은 참. 그러니까요. 너무 안쓰럽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건설 일을 하니까 좋습니까? 아유, 네, 네.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긍지감 이제 탁 건물을 이제 짓고 나면, 와, 내가 해냈네. 그런 게 이제 뿌듯한 게 그치. 있어요. 힘들 이걸 내가 내 손을 했단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요. 힘들긴 해도, 뭐, 나름. 그래도 그렇죠. 긍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겠죠. 그럼요. 뭐. 네. 이거는 더 열심히 그 해야지. 장비니 또 이런 그 제품이니 물자들이 다 좋다 보니까 아유. 일용 능률도 나는 거지. 그럼요. 너무 야 진짜 너무 아무튼 그냥 감탄이야. 너무 그렇죠. 잘 돼 있어. 그렇죠. 너무 잘 돼 있어. 네. 설비 뭐 자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어디 하나 뭐 한국은 야. 자꾸 이제 저기랑 너무 비교하는데. 아, 그렇죠. 예. 살다 왔으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내주고 싶어. 야, 북한이랑 비교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그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 나라랑 왜 비교하니?라고 하는데. 아, 그런 비교가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뭐 감히,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너무 그 나라는 나라도 아니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나는. 그렇죠. 주고 싶고 저렇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쵸. 그런 바람 뭐 그거죠. 감히 저희가 뭐 경제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 그래. 경제는 아이. 비교하면 상상도 안 돼요. 저희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상상도 안 되죠. 경제적인 비교가 아니라
북한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요. 이거 절대 경제적인 비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비교를 할 걸 해야죠. 그렇지, 비교할 걸 해야지. 네. 비교는 아니고 참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뭐. 그렇죠. 뭐 너무 안쓰럽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다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진짜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족, 특히 딸을 생각 많이 난다 했는데. 많이 나죠? 네, 지금도? 지금 16살? 16살이요. 이제 코로나 풀리면 데려올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 꼭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데리고 와야죠. 네. 꼭 사랑하는 딸, 대한민국으로 꼭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 그날이 있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나만 행복할 수 없죠. 없죠.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사실 그 태호 씨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와가지고 북한에서 남들 다른 출연자분들한테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자동차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셔서 많죠. 정말 할 얘기는 너무 많죠. 그렇죠. 다음에 또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언제든지요. 하다 보면은 오늘 요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잠깐 하는 얘기인데 참 끝도 없어요.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산 그 실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현실, 북한의 현실. 그러니까 제가 겪어왔던 일 그대로. 수고했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